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옛말에 돈을 벌면 땅에 묻으란 말이 있어요. 근데 요즘에 땅에 묻어도 적자야. 땅값이 안 올라가는 데가 많아. 아, 올라간대 부동산에서. 그래서 땅을 샀어. 돈이 있어서. 탯불 안 올라가. 어떻게 그지 되는 거야 이제. 이제 그럼 무당 들어와서 이거 땅 매매해도 될까요? 땅값 올라갈까요?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요? 제일 상담 많이 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땅은 거짓말은 안 해.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정말 재산은 돼요. 근데 언제쯤 되냐,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. 내가 살았을 때 올라가서 돈이 돼야지. 나 죽고 나서 자손들한테 유산을 줬는데 그때 올라가면 뭐해. 의미 없잖아요. 그죠? 제일 좋은 거는 건물에 투자해라. 건물에? 건물이라든지 땅을 살 정도의 돈은 없고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무당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, 금전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건 무당 선생님들마다 틀리겠지만 무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모을 수 있어. 분명히 금전을 안 나가게 항아리 넣어놨는데 올해 경자년, 네. 그 띠를 가지신 그 동물이 밝아간단 말이야. 그런 존재를 소멸시키는 거지. 무당으로서 해줄 수 있는, 무당 위에 해줄 수 있는 말. 그리고 내가 200을 받아서 쓸데없이 쓰는 돈이 100만 원 돈이야. 야, 나랑 오늘 술 한잔 할래? 나랑 오늘 이번 주에 어디 갈래? 그냥 차 끌고 후착창 다니는 거 기름값 도로에 버리면서 이유도 없이. 그럼 원인 있어. 나를 자꾸만 돈을 쓰게 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야, 분명히. 그리고 안 좋은 운이라는 게 있어, 안 좋은 애군이. 그거를 무당이 쭉 잘라주면 되는 거지. 그리고 본인들이 뭐 이 방송을 꼭 무속인을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. 타 종교인 분도 보고 관심 있어서 보는 분도 있으니까.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통장을 세 개를 만드세요. 지출용, 들어오는 거, 모으는 거. 근데 모으는 거 절대 통장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거, 카드,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게 있잖아. 절대 하면 안 되지. 자동이체 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. 10% 하는 거야. 그럼 언젠가 돈이 한 5년 돼 보면 큰 돈이지. 생각지도 않은 돈이. 해프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있다고 볼 수 있죠. 전화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가 열심히 일은 합니다. 근데 돈이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이렇게 딱 점을 보면 옆에서 누가 속삭여. 너 이거 사? 저거 사? 막 이럴래? 나랑 놀러 가자. 뭐 그렇다고 100%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, 근데 대부분 보면 옆에서 속삭이는 존재감이 분명히 있어. 못 모아. 빚내서 해. 신용카드도 빚이니까. 다음 달 되면 막 카드값 막 머리 돌려막기 하고 막 이래. 그건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존재감, 기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해요 그럴 때? 소소하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. 그냥 간단하게 그 기운을 잠재워 놓는 거. 그 두 번째, 딱 파헤치는 거. 파헤치는 건 뭐냐? 우리 같은 내가 가서 너 누구야? 가. 쫓아내는 거. 그리고 마지막, 이것도 저것도 안 돼. 묶어놓는 거 있어, 그 운을. 안 나가게끔 비방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. 그런 방법이 있어요.